레고를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퍼즐을 맞추는 느낌? 예,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플레이기익스 타임. 기카기카 플레이기익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기익스입니다. 이렇게 얼굴을 또 마주보는 리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자,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제품은 바로 레고 31208 호쿠 사이의 더 그레이트 웨이브 이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제품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간단하게 관련 배경 지식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레고에서 요새 뭐 아트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약간 명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레고 브릭으로 표현하는 제품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도 그렇게 출시를 했었고, 이 그림이 그 호쿠사이라는 분의 일본의 화가로 목판화를 주로 이제 작업하신 분인데, 거의 그림에 미친 광인 수준의 그런 화가, 유명한 천재 화가입니다. 거의 뭐 100번 넘게 이사를 다니면서 나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여기저기 뭐 하루에 3번까지 이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. 뭐 목표는 세상의 모든 세상 말라를 다 담아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. 그에 걸맞게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, 또 그중에서 아마 이 그림이 우리가 가장 눈에 많이 익고 어디선가 한 번은 반드시 봤을,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양권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분의 작품이 이제 주로 네덜란드 쪽이나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서양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요. 당시는 약간 그 그림을 사진과 비슷한 풍경을 담는 약간 그런 화풍이 대세였는데, 정말 새로운 재해석과 뭐선 느낌으로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그림체였기 때문에 그 화풍에 되게 그 인상주의 화가들, 뭐 고흐나 뭐 마네, 모네 이런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양 미술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좀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. 플레이기익스 타임. 자, 이 레고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. 위에는 베이지색으로 액자 테두리, 딱 그냥 단정한, 정말 액자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액자를 보는 것 같은, 그런 느낌이 드는 단정한 이 네모네모한 테두리에 흰색 여백이 있고, 그 안에 그 거대한 파도 제품을 1대1 브릭을 주로 사용을 해서 다다다다다다 뽑는,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은 좀 약간 입체적이진 않아요.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상당히 입체적이어서 앞으로 한 거의 10cm 넘게 튀어나왔었거든요. 액자에서 한 1cm 정도? 그 정도 튀어나오는 입체감이 전부입니다. 그 네덜란드 화가들이 약간 충격받았던 제품들이 그 파도의 끝부분에 되게 손으로 막 할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보고 좀 놀랐다고 하는데, 그 부분은 레고는 요 나뭇잎하고 요 새 브릭으로 좀 나타내고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림에 있던 그 날카로운 손톱 모양의 그 파도 끝을 표현하기는 역부족이었고, 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 그거 말고 그 나뭇잎 브릭 있잖아요. 세 갈래로 뻗어나온 그런 거를 활용했으면 어떨까? 그 외에는 그냥 그림 자체를 이렇게 레고로 좀 담아냈는데, 살짝 이게 이렇게 좀 보면, 조금 이 색감에서 이 흰색 브릭 때문에 약간 좀 알아보기 힘듭니다. 그냥 얼핏 봐서는 이게 뭐지? 라고 할수 있어요. 이 그림을 정말 잘 좋아하지 않으면 살짝 여기 요 부분 흰색 뭐 뒤에 구름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파도와 요 경계선의 여기가 살짝 애매하다. 이 부분 저는 이게 요 일본인들 그 특유의 그 머리 앞에 변발인가? 요 머리 확 밀어가지고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. 이게 왜 들어있나 했더니 이게 배예요. 이 파도를 이렇게 뚫고 배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, 그 안에 들은 사람을 표현한 거였더라고요. 만들고 보니까 실제 이 그림에서도 배가 있는데, 어쨌든 레고에서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귀엽게 아주 옛날 사람의 얼굴들을, 요 배에 타고 있는 얼굴들까지 좀 표현을 해줬다. 낙관 그림 이렇게 그릴 때 그런 시그니처 서명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. 다행히 스티커가 아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서 표현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그림을 좋아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대신에
이게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고 1 곱하기 1 브릭을 엄청 많이 다다다다 붙이는 방식이고 레고를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퍼즐을 맞추는 느낌? 예,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레고로서 조립하는 즐거움을 찾으신다 그러면 굳이 이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니라 그냥 다 완성되어 있는 중고 제품을 이렇게 싸게 해서 그냥 전시만 하는 용도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자, 뭐 이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썩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막 카페에도 피드빌드라든가 사진들 이렇게 찍어서 간략하게 리뷰도 하고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2월 신제품 그래도 메인 중에 하나 두 개 그 안에 드는 제품인데 그렇게 썩 사람들의 관심도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더 그레이트 웨이브 거대한 파도 호쿠사이 씨의 그림 을 레고로 만든 거 한번 리뷰해 보았고요.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그 A형 오두막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리뷰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모두는 키덜트, 저는 플레이기엑스의 기엑스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킥바.